밸런스 칙칙한 게 사는 거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둘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원래 모드로 돌아갔죠. 원래 모드로. 근데 오붓하긴 하나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감 몰아주기 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예, 그 최근에 김상조 위원장이 또 한마디 해갖고 네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이슈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섭외를 하게 되면은 네.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안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현안 소개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 기억 남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정말 재벌 그룹들이 가족 기업이 필요한지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 중요한 멘트죠.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가 그 회사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말을 반대로 생각 얘기하면은 너 그 회사 갖지 마라 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중소기업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니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 텐데 예. 먼저 가장 핫한 게 지금 LS그룹의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징금을 매겼다면서요? 예, 매겼는데요. 그걸 앞서서 그 김상조 위원장 멘트 하나 더 소개를 네네. 해드리면은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막 팔아라. 네. 그리고 또 얘기를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할 것 같은데 뭐 사돈의 8촌 막 이런 거 다 얽혀있어 갖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럼 정당한 거래 관행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뒤에다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LS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LS그룹의 어떤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한 260억을 매기고 굉장히 큰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통행세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래서 일감을 주고받을 때 총수리가 껴갖고 일종의 이제 통행세를 받는 그 규제를 제재한 것 중에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살펴보면은 LS그룹은 LS 전선이 보통 주력 회사인데 네네. 전선을 만드는 회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구리 이런 거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동이라는 걸 쓴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열사들이 전기동을 이렇게 사서 써야 돼요. 네네. 근데 거기에 총수익가가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서 여기를 거쳐야만 전기동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 입구 문고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문으로만 전기동이 들어와야 예, 예. LS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문고리가 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고리한테 이거를 전기동을 파는 회사는 어디냐? 네.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거기도 LS 계열이다.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총수일가가 지분이 없고 2011년에 다 매각을 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매각을 하면서 차익을 한 90억 정도를 얻었는데 그게 한 1900%의 차익. 그러니까 총수일가가 회사를 만들고 네. 거기서 통행세를 받다가 그 주식을 그 지주사에다 판 거죠. 네네. 팔 때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는 좋은 회사니까 이제 비싸게 팔아서 한 1900%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가 자주 봤었던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뭐 승계 작업을 할 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싶었던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가 커졌을 때 아주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승계 작업에서 세금 내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객관적인 표현은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일감 몰아주기는 약간 그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맞아요. 부정적인 네네. 네.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계열사 간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계열사들끼리 네. 거래를 하는 거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건데 그 계열사 간 거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쓰는 LED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다. 네. 그러면 그거 계열사 간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 모비스가 만드는 모듈을 가지고 현대차가 조립을 하잖아요. 계열사 간 거래. 그것도 계열사 간 거래잖아요. 네. 그거를 정부가 하라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그 1주년을 돌아보며 네. 올해의 어떤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얘기는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뭐 왜 이렇게까지 좀 강조를 해서 하고 네. 뭐 주식을 다 팔으라고 할 정도까지 이제 압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경제력 집중이에요. 네.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판매를 하는데 네. 이주호 앵커한테 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주 앵커가 내 나를 통해서 보험을 사면 네. 저는 수수료를 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주 앵커가 굉장히 큰 기업이야. 네. 그래서 보험을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이주 앵커의 보험을 다 받아가면 네. 내가 수수료 엄청 받는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가서 이제 따오려고 가서 로비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그러면서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영업을 하겠죠. 네. 근데 이주 앵커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하나 딸래.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해서 내가 수수료를 먹을래. 아, 저만의 혜자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권순우 기자를 비롯한 다른 보험 판매원들이 나의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주 앵커는 보험은 어차피 가입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거기서 생겨나는 수수료는 자기 주머니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수많은 업무들. 네. 뭐 경비업도 있고 전산업도 있고 볼펜도 사고 종이도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출장도 가고 막 그런 수많은 일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다 내재화를 시켜버리면은 저 같은 서민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전 서민이에요. 아 근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 있는 것 같은 게 뭐 예컨대 뭐 치즈라든지 무라든지 이거 경쟁력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일감 몰아주기 혹은 사익 편취 경제력 집중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동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동 그거 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건 그만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한 기술력이 필요한 물건을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따온다는 건 예.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업이 정말 특출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아와야지 우리는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봐야 되는지는 매 건건마다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이 원래 지금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렇게까지 일감 몰아주기를 왜 개선을 안 하냐 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안성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보안성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 업무라는 거는 네네.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수많은 영업 기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회사한테 맡기는 거는 우리 회사의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LG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그룹 대회사들이 지금은 삼성 SDS에다 그걸 맡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LG CNS에다 맡기라는 거야. 네. 그러면 스마트폰 이거는 조금 이렇게 꼼수로 가볼게요. 네네. 꼼수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계열사에 있다. 어... 그럼 막 삭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LG에 있다. 못하죠. 삭제해라. 그럼 LG가 야, 그 불법인데 어떻게 삭제를 해? 이렇게 네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경비 업무 같은 경우. 네. 경비 업무라고 하면 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CCTV를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본사로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임원들, 주요 임원들의 동선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느 임원이 어디 온다. 어느 이사회 멤버가 어디에 온다.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보면 경비 아저씨들 그거 하잖아요. 어제 메토차 들어옵니다. 그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면서 동선 파악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CJ그룹 같은 경우에 그 경비 업무를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현 회장의 아들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경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CJ 계열사가 거기다가 다 경비 업무를 맡긴 거예요. 네. 그리고 야 이거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CJ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원래 삼성 S1을 썼다 경비를 네네. 경비를. 근데 당시에 그 CJ의 그 이맹희 네네. 회장님하고 네. 이건희 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사이가 막 싸웠잖아요. 네네. 이건희 회장 뭐 그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엄청 네. 크게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집에 그 지분 구조를 관련한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회사 경비들 잘 못 믿겠는 거야. 네. 그 회의를 하고 있는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사회 동선이라든지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S1하고 계약을 끊고 KT텔레캅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네, 네.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CJ 헬로비전을 매각하면서 이게 케이블 TV의 독과점 얘기가 막 나오고 네. 그 다음에 ITPDB의 강자였던 KT하고 또 싸웠어요. 네, 네. 근데 그 싸우는 당사자가 우리 회사 경비를 맡고 있는 거야. KT. 예. 네. 했고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 기업 활동을 하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럼 계열사들이 다 거기다 일감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네. 야, 우리 경비 업무는 도저히 밖에다 맡길 수가 없다. 네, 네. 근데 굳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나온다면 네. 그 아들의 회사로 보내지 않고 이 회사를 막 다 쪼갰어요. 뭐 이 업무는 저기다 팔고 이 회사는 저기다 팔고 네, 네. 다만 경비 업무는 CJ텔레닉스라는 우리는 거의 모르는 네, 네. 관련 없는 회사로 그걸 옮겨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건 몰라도 경비 업무만큼은 제발 우리가 하고 싶다. 이건 도저히 못 주겠다. 네네. 하는 그게 보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그런 보안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죽어도 못 팔겠는데 그래도 이거를 보안성 예외 조항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거를 취재하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어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들만의 리그? 네,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달라요.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보험 설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요즘에, 이제 동문들 요즘에 누가 보험 좀 팔라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네네. 다가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좀 팔아야 되면 이제 동문들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그렇죠. 막 이런 거 찾아보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 계열사 보험을 내년 거를 새로 갱신을 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 아들이 좀 회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야 이전에 있던 계약 다 끊고 저 회사에 줘. 그러면 보험 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판매왕이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냥 그런 식의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하나 건물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뭐 환풍구도 들어가고 네네. 뭐 여기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어요. 네. 하다못해 수도꼭지 하나 집어넣어도 만세대면 만세대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 납품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의 수전을 만들고 좋은 품질의 배관을 만들고 비용 절감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하지만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 산업개발의 경우에는 네. 아이콘트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관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에어컨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현대산업개발이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자연스럽게 거기가 딸려 들어갑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뭐 친인척이나 당연히 아들이. 총수일가가 가지고 네네. 있죠. 이런 구조예요. 두 번째 폐해는 사익편취입니다. 네. 사익편취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네네.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있으면 비용도 싸게 하고 이런 데들이 거래를 하게 됐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특정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100원이면 납품할 물류를 할 수 있는데 네. 150원 해줄게. 그럼 50원만큼 기업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대신 50원만큼은 총수일가가 먹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익편취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터널링이라 그러는데 네네. 터널링이 뭐냐면 기업 곳간에다 빨대를 딱 꽂는 거야. 그리고 쭉쭉 빨아먹는 거죠. 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뭐 물류, 경비 뭐 이런 게 사실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꽤 오랜 3~4년에 걸친 그 사익 그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를 하면서 사익 편취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10대 재벌 그룹의 사익 편취는 꽤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SDS의 지분도 굉장히 낮아졌죠. 네네. 상장도 뭐 하고 그렇죠. 뭐 글로비스 지분도 30% 언더로 내려갔고 네. 뭐 오뚜기 같은 경우도 그거 그 대주주가 갖고 있던 회사를 그냥 지주회사로 넘기고 네네. 뭐 LG 상사 같은 경우도 그 LG 상사를 주회주로 넘기고 하는 형식으로 총수가가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지분율은 낮추고 네네. 회사를 어디다 팔고 그래갖고 그 사익 편취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사익 편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분이 있어야 사익 편취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야 가야 예, 되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위한 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총수 일가가 A라는 기업의 지분을 50%를 들고 있다라고 예. 하면은 얘네가 번 돈 가운데 배당받는 것 가운데 50%는 내가 가져가니까 이게 사익 편취인데 예. 그 50%의 지분을 뭐 40%, 30% 이렇게 낮추게 되면 지분을 낮추게 되면 뭐 지분을 팔건 이걸 쪼개서 뭐 어떻게 시장에 매각하건 지분을 쪼개게 되면 사익 편취는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배당을 많이 못 받아가니까. 배당을 많이 못 받아가니까 지분을 그 매각하거나 지분율을 낮추는 건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쵸. 까지가 여기까지 이야기. 예, 예. 그럼 경제력 집중은 해소가 안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보험 설계 회사가 네. 이조 앵커라는 우리 아버지한테 네. 맨날 일감을 받아서 내가 돈을 벌다가 네. 그럼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사 지분을 그쪽 그 아버지 회사에다 그냥 팔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생겨나는 수수료는 아무튼 회사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익 편취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기업이 돈을 버는 거지 사익 편취는 해소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도 네. 그 회사에서 보험을 따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설계사들이. 네네. 왜냐면 그 보험사가 그 일을 계속 하니까. 예예. 예.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모든 업무가 그런 거예요. 물류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글로비스 지분이 30%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네. 하지만 내가 비해가 있다고 해서 현대차의 배를 차를 실어다 나를 수는 없어요. 계속 일을 하는 곳이 현대 글로비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감 자체는 현대차 그룹 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원래 그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는 그 취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로 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기업들의 일감도 따오고 해서 뭐 세상을 좀 더 그 넓게 이롭게 해보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네. 공정한 기회죠. 그래서 약자라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최소한 경쟁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주라는 건데 근데 현대에서는 현대차그룹에서는 굳이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물류를 굳이 다른 중소기업한테 줄 이유는 아직 없네요. 그렇죠. 이게 규정상 30%를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30% 밑으로 지분은 줄여갖고 네네. 여기서 배당을 받더라도 정의선 부회장 등 일가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한계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익 편취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면은 현대차 그래? 그러면 내가 현대차 그 차를 좀 해외로 좀 운송을 해볼까? 아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일감은 여전히 글로비스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해소가. 그리고 또 재밌는 케이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케이스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그러는데 CJ그룹에는 네. 조이렌트카라는 렌트카 회사가 계열로 하나 있었어요. 렌트카. 예, 렌트카. 그럼 그룹 계열사에서 렌트카 회사를 왜 갖고 있을까요? 왜 갖고 있을까요? 임원들 차량. 그거 돈 되죠. 임원들 차량을 항상 타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꼭 바꿔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거. 네. 그러면 그거 안전빵으로 계속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회사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 네. 송경식 회장과 그 일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야 저 일감은 공짠데.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이렌트카가 이제 송경식 회장 일가가 네.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아예. 잘했네요. 예. 네. 한행컴퍼니라는 회사에 다 팔았습니다. 사모펀드에다가. 네네. 그러면은 사익 편취가 발생하지 않은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조이렌트카랑 CJ랑 관련이 없네? 네. 그러면 우리 렌트카를 좀 써보세요 하고 가면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이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을까? 아니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렌트카는 렌트카 업체가 기술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는 어차피 현대차에서 만든 건데 기아차에서 만든 건데 그럼 다른 렌트카 업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가 네. 이전까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인데 네. 사모펀드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럼 사모펀드라는 애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사모펀드는 경영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올리고자 하는 게 사모펀드니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내가 주식을 사서 각 주가 오르면 팔기를 바래요. 네네. 기업 가치가 올려서 팔기를 바라는 거지. 네. 이거를 내가 뭐 주구장창 이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키고 싶어라는 욕망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게 니즈가 있고요. 네. 그럼 대주주에서는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는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싶은데 네. 나하고 관련된 지분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도 회사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이해관계 맞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조이렌트카를 팔았어. 네. 그러면서 그럼 나 우리 조이렌트카랑 일 안 하고 딴 데랑 같이 일을 할 거예요. 뭐 팔면서? 네, 팔면서. 그럼 경쟁 마음껏 경쟁하세요. 렌트카 회사 다 들어오세요. 네네. 경쟁하세요. 이러면 조이렌트카를 누가 사냐는 거예요. 하는 컴퍼니가 안 사갔겠죠. 안 사갔겠죠. 안 사갔겠죠. 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의 계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추정이긴 해요. 네네.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의혹이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네. 파킹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너가 그냥 내 지분을 네가 갖고 있어. 사모펀드 그냥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회피해야 되니까. 네네. 대신 너 이거 딴 데 팔지 마. 네. 대신 내가 일감은 계속 줄게. 일감은 계속 준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과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야지
걔네가 그 지분을 계속 들고 있을 테니까 안 팔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얘가 솔직히 뭐 그냥 근데 니네가 계약 안 하고 나 열심히 한번 살아볼래요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비중이 되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 사모펀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니즈가 맞아서 사모펀드들이 그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주주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익을 사모펀드로 보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시장을 열어가지고 중소업체들 다 와서 경쟁하세요라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만 네. 또다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사모펀드라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얘기했던 뭐 CJ 거기에 한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굴지의 어떤 보수 언론의 사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사모펀드 뭐 MBK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고 박태준 네네. 포스코 회장의 사위. 네, 네. 그 어디 뭐 또 저 삼성 그룹의 옛날 이학수 부회장의 아들들도 사모펀드를 해요. 아. 사모펀드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고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시장 원리보다는 상호의 니즈가 맞는 식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는 전면에 나서 있는 거는 사모펀드지만 네. 실제로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한테 야 우리 계열사 하나 가져가. 네. 대신 돈은 내가 투자해 줄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룹에서 기업에서 직접 걔네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네네. 이 지분 구조 같은 걸 계속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노출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거래가 훨씬 더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경제력 집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익 편취가 해소된지 보이지만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는 훨씬 더 불투명해졌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옛날에는 재벌가 사람들 총수일가가 먹었다고 한다면 네. 그런데 뭐 지금은 재벌가와 직간접적으로 연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사모펀드라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보면은 그 기업 총수 일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보다는 지배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네네. 서로 이제 수틀리면은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그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일단 지배력 측면에서 많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 사익 편취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맞다. 네네. 다만 그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네. 진짜 그 사모펀드가 정말 열심히 경영을 해갖고 네. 여기서 다른 일도 많이 하면서 네. 여기 기업에서만 의존하는 도관 회사가 아니라 네네. 이 회사가 이제 진짜 뭐 경쟁력을 갖는 전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속단해서 못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너무 네.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공정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지켜보고 이게 진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처럼 이게 내가 니들끼리 해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면 나중에 우리는 손을 댈 수 있다에 대한 시그널을 또 준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총수 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네네.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러는데 확인됐으면 내가 기사 썼지. 근데 이거 취재하다 보면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약간 와 이렇게 돈 버는 거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한 대여섯 개씩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게 관리하기가 갖고, 되게 네.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막 세입자들 와서 뭐 어떤 애는 월급 안 내는 월세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네. 사람은 관리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 회사 이제 계열에다가 그냥 쭉 깔아놔. 네. 그럼 내 회사가 나한테 월급 그 월세를 내주는. 네네. 그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그럼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아버지 뭐 하셨나. 이런 좋은 게 빨대 꽂을 만한 장소를 하나씩 주셨다면. 네. 별거 다 있어요. 거기 뭐 회사 직원들 타고 다니는 통근 버스부터 해가지고. 아 그것도 다 있습니다 다. 이런 식의 억울함이 취재의 동력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내가 돈 버는 건지 그리고 내 친구가 돈 버는 건지 혹은 우리 삼촌이 돈 버는 건지 그건 내가 알아요. 그죠. 대기업들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제대로 된 행동인지 아니면 그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동인지는 아마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